이 집으로 가볼까요, 이제? 이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집 노래는 제가 준비한 노래 하나입니다. 이 노래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서. 동경 준비했습니다. 제가 박효신 선배님 노래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노래 베스트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동경. 사실은. 이거는 뭐 아무리 노래 잘하는 가수가 불러도 잘 불러 보일 수도 없고. 맞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지요. 오로지 그냥 박효신 선배님만 불러야지 동경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좀 그런 노래인데. 야, 이 노래를 불렀을 때가 몇 살이 딱 1년 뒤에요. 20살. 그쵸. 딱 1년 뒤. 왜냐면 3집까지 1년 단위로 냈어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들어가 볼게요. 2집입니다 이제. 동경은 음원 열화가 살짝 있어갖고 일부러 MR을 살짝 살렸어요. 더 이쁘게 들리게 하려고. 무조 다른 세상에 살아와 주. 자, 여기서도 벌써 알 수 있는 건 1년 만에 저음에서 호흡이 성대를 건드리는 소리가 더 많아진 걸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이 말인 즉슨 성대가 그만큼 진화했다는 소린 거예요. 성대가 좀 더 공기를 잘 받아들이는 성대로 좀 더 진화를 했다는 뜻인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이렇게 기다려줘 언젠간. 자, 소리 쓰는 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언젠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언젠가 이제 넘어가는 소리. 흔히 우리가 이제 발성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리가 제가 얘기해서 미들 보이스. 아도 아니고 하도 아니. 언젠가 이제 미들 보이스라는 소리를 쓰기 시작해요. 성대가 그만큼 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 거보다 훨씬. 가볼게요. 내 허전한 꿈이 어디로 줄까. 이런 소리들. 야, 이거를 스무 살 때 한다고? 어. 와. 이루어질까. 자, 이 소리가 뭐예요? 저번에 우리 미들 보이스 편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 있죠? 진성 쪽에 많이 가 있는 미들 보이스. 어. 가 아닌가. 어. 자, 계속 가볼게요. 내 기억이 이건 가성으로 가는 미들 보이스였죠. 지금 보면 벌써 미들이라는 소리를 중간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내 이름 주제 생각이 나. 이 노래가 너무 어려운 노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들 보이스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느낌을 살려서.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락을 공부하다 보면은 발성이 안 되면 부를 수 없는 락 노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미스터 빅의 투비 비디오 같은 노래 있어요. 네. Hold on, let me go. 이런 노래들. 아, 네.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see the world to see you. 라라라라라. 이 노래. 네. 이 노래는 발성이 안 되면 못 불러요. 그냥 땡으로는 못 불러. 어, 땡으로 질르는 걸로도 애매해지고 그렇다고 가성으로 가면 너무 그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발성이란 개념, 미들 보이스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부를 수가 없는 노래. 왜? 얘를 중간으로 잡아놓고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억이 날까요? 라라라라 생각이 날까요? 어쩌라라라라라라. 얘를 중간을 두고 압을 줬다가 날렸다가 압을 줬다가 날렸다가 압을 줬다가. 그러니까 이미 소리로 이걸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압을 가지고, 호흡의 압을 가지고 조절하기 시작한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늘 기도해온 거랄까요? 그대가 난 부럽죠. 그래서 이때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박효신님이 항상 그 과도기 때가 있거든요. 앨범 때마다. 네네. 발성이 바뀌는, 특히나 많이 바뀌는 과도기 때 노래들, 앨범 노래들이 항상 되게 조심스러운 노래들이 많은 거 알아요? 예를 들면은 추억을 사랑한다는 앨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불러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노래가 뭐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발성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틀을 네.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난 기억이 나. 그러니까 제가 다이나믹이 없이 한번 불러볼게요. 이 틀을. 그러면 난 기억이 날까요.
와 이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왔다리 가면 난 기억이 날 때요 여기서 앞을 가지고 조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느낌들을 살려가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사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자체를 디테일하게 부르다 보니까 당연히 감성도 사람들이 듣는 감성도 이 노래 되게 뭔가 소소한데 그 감정을 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박효신님이 내는 저런 발음법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름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는 듯이 그 감성을 그때 당시에 그 가사들을 읍조리기 때문에 더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발성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플레이어적으로 보면 와 이때도 연기를 되게 잘했구나. 그치. 뮤지컬로 지금 가는 걸 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뮤지컬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발음 자체 이게 날 기억이 나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이건 발성을 떠나서 약간 좀 울먹이는 약간 바이브레이션 그치. 속도랑 이런 거를 좀 만드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를 좀 많이 느끼네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문제의 앨범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앨범이 이제 3집 앨범으로 갈 건데 왜 문제의 앨범이라고 하냐면요. 이 얘기를 꽉 해주고 싶어요. 이 3집 앨범의 소리를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누가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3집 앨범이 살짝 그 팬분들이나 사람들한테도 좀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앨범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한번 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준비 없이 비를 만난 것처럼 아무 말 못한 채 너를 보낸 뒤에 한동안 취한 새벽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1집 때 2집 때 소리와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왜 그는 이 소리를 선택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건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내게 잠을 청하며 너를 그렇게 잊어보려 해서 시간이 가득 잊혀지지 않는 너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자 여기까지만 듣고 플레이어로서 네네.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